왜 무대마다 이렇게 떨까? 나는. 안녕하세요, 이영현입니다. 안녕하세요, 베스트 유지입니다. 네. 네가 실에게 또 돌아와 아파 이렇게 가슴에 여미도 식사지 때 이렇게 내가 잠을 못 자서 목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계속 풀려 네 나처럼 뮤지컬로 찍고 된 거야? 네. 봅니다. 저희가 이번에 듀엣가요제에서 저희가 새롭게 파트너가 돼가지고 한 무대에 서게 됐어요. 일단 이렇게 아름답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성격 좋은 친구랑 한 무대를 꾸미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신선한 그런 마음과 사실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이 좀 교차되는 편이에요. 항상 어려운 선배님들과 했다가 또 듀엣가요제의 특성상 새롭게 무엇 어떤 이렇게 좀 맞추는 그런 시스템에 사실 잘 적응을 못했는데 예상 외로 그리고 너무 뛰어난 실력으로 유지 씨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을 많이 할 정도로 너무 너무 지금 고마운 마음이 커요. 결과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죠? 네. 1등 할 정도로 잘하지 않았어? 네네네네. 그치? 진짜로. 저 근데 진짜 언니 목소리 듣고 릴렉스 됐어요. 진짜 행복했어. 이걸 딱 듣는데 나머지 2부도 우리 아까 하는 거 뭐 그만 하자고. 왜 무대마다 이렇게 떨까? 나는 등치는 무쇠, 멘탈은 유리. 근데 팬들이 이영현은 유리 멘탈이라 안 된대. 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야. 유리도 몇십 번, 몇백 번 압축하면 강해지거든. 네, 그걸 보여준다고 했는데 잘 안 되네. 그랬는데 이제 뒤에 갔는데 유지 씨가 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. 괜찮아 했는데 막상 제가 첫 소절 부르고 나서 유지 씨가 딱 노래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막 이제 막 나는 안에서 막 오장육부가 난리가 난 거죠. 근데 얘는 또 반대를 하는 거야. 근데 이것도 잘해.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리허설을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. 진짜 감동스럽기도 하고 뭐 했는데 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뭐 우리 유지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저는 일단 백마와 선배님들 진짜 팬이었고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.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음악을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백마와 선배님 노래는 꼭 노래방 가서 꼭 부르는 노래였는데 이렇게 그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선배님과 같이 무대를 꾸미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제가 너무 잘해야 된다는 마음에 그러니까 선배님께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부담감도 많이 있는데 선배님께서 너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. 네. 근데 떨려요 너무. 나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유지야 너 떨어도 돼. 아야 네.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? 떨면 안 돼. 아 너는 떨면 안 돼. 나는 떨어도 되지만 너는 떨면 안 돼. 얘가 떨면 제가 무너져요. 그 정도면 제가 유지한테 되게 많이 이번 무대 의지를 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TV로 확인을 하시더라도 저희들만의 어떤 되게 좋은 파트너십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저희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까요. 기분 좋게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. 듀엣가요제 이영현, 유지, 파이팅! 파이팅!